같은 로펌에서 근무하는 신입 변호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이른바 로펌 미투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를 받던 로펌 대표 변호사 A씨가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하자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오늘 해당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이은희 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공개하며 누가 보더라도 경찰의 결정문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준이라며 가해자의 사망과 관계없이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추후 서초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구하는 이의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